3, 2, 이거도 뭐? 아, 이거도 인스타? 아, 틱톡. 뭐 라이브를 하나 켜고 다 이걸 보죠. 라이브를 3개 켜고 제가 이 라이브를 귀여워요? 예진이 왜 선글라스 썼니? 아, 그게 지금 제가 라식해서 선글라스 꼈는데 예주도 선글라스를 같이 껴줬네요. 차은이 너무 보고 싶었대요. 아! 여기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씩 보고 다 인사를 합시다. 둘, 셋! 렛츠 피에스타!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끝났는데? 이렇게? 우와. 나왔어. 나왔어. 어, 보고 있어요. 인스타, 인스타 봐봐요. 인스타. 어, 인스타 뭐야? 인스타. 아니 왜 근데 왜 새로운 거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일부러 아, 새로운 모드로 돼 있잖아. 가로 모드로. 가로 모드로. 가로 모드로. 수 있지. 아 진짜 우리 합니다.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고개를 좀 옆으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언니 소리를 꺼. 아니 소리를 아니 옆에서 방송을 보고 있어. 언니들 안 불편해? 괜찮아. 아니 이 댓글을 읽으려고. 나도 근데 사실 댓글이 좀 읽고 싶어. 이거 같이 봐요. 여기 대박이다. 린지 언니 바보야. 바보. 갑자기 에이, 아 글을 실감나게 읽어주면 한번 다른 것도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팬미팅 해주세요. 팬미팅이야. 팬미팅 제발 제발. 아 화장실 가고 싶어. 다시 앨범 내나요? 하고 있어요. 다시 앨범 내나요? 여러분 저희가 아직 회의 중에 있지만 살짝 스포를 하자면 짠애를 리메이크할 생각입니다. 스포를 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조금만 해야지. 살짝 할 걸.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요. 깜짝 얘기를 해야 알아요. 언니들 MBTI 궁금하대요. MBTI 말해볼까요? 재희 언니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맞춰보세요. 어, 나 궁금하다. 잠깐만 맞춰보자. 그냥 별로 안 맞추고 싶은 거 같아. 그냥 말할래? 저는 여기 ENFP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우리 서로 MBTI 왜 모르냐고. 뭘 모르지. 서로 절 몰라.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MBTI가 없던 시절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MBTI에 대한 무지함이야. 이거 또 뭐가 이렇게 재수 오는데 한번 시켜볼게요. 그 어머님들? 예. 아, 예. 여기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저는 ISTP입니다. ISTP요? 와 대박. 그거 대단한 거야. 특이한 MBTI. 제가 아 재현이 ISTP 그래. 아, 괜찮아요. 재현이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두고 보자.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에 언니 알아? 나는 안 해봤어. 나 언니 너무 궁금해. 2야 무조건 2. 맞아 2야 2야 2일 거야. 거야. 루론이 무조건 2고 T일 수도 있어. 티스라고? 근데 진짜 근데 생각이 많아. 그렇긴 한데 ENTP. 아 T는 절대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우리 라이브 방송하면서 한번 재보자. 오케이. 언니 MBTI가 어떻게 될까요? 저 린지 언니 ENFJ고요. 그 오바마 J야? J야. ENFJ. 아 진짜? 오바마랑. 아 근데 J는 맞아. J야. 어 J일 것 같아. 아니 근데 어디 E야? E야. 너 아이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언니 뭐야? 손가락 아파요. 그럼 좀 쉬세요. 아 그래요? 하트가 너무 많이 손가락 아프다. 너무. 예지 아세요? 아 여기 분들 아세요? 예지 아이 같은 알지? 아이 저는 아 진짜? 아 진짜? 누구랑 결혼하지 고민이시래. 누구랑 결혼하지 고민. 네, 그 고민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예지 T구나. 나 T지. 애플리 없지. 근데 너 감정 풍부하잖아. 너 감정 풍부하지 않아?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도 감정적인 거야. 그게 아니면 아니지. 티 아이였어? 티야? 나이야. 왜냐면 언니들은 나를 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맞아. 그건 맞아. 예지한테 성격이 거의 아이더. 사람들한테 좀 기빨려 할 수 있어. 맞아 맞아. 사람들 있을 때 활발한 거지. 맞아 맞아. 혜미 언니 MBTI가 뭘까요? 그러게요. 근데 나도 많이 말한 적이 있는데 이야 아야? 아이인 것 같은데? 나 아이 좀 중간인 INFJ. 것 같아. 아이 둘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냐고. 아이, 너 솔직히 아이는 예상. 나는 MBTI 너무 좋아해. 예상. 저는 저는 ENFP랑 INFJ 두 개가요? 너무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I랑 그거 PJ가 좀 둘 다. 너 술 먹고 하나만 다르니까 하나만. 근데 이상하다. 왜냐면 그 두 개가 좀 반반이어. 근데 ENFP가 더 많이 나와. 아이고 정신이 너무 없대. 이렇게 좋고 좋아요. 우리가 지금 깃발이 네. 우리 다른 사람 말할 때 조금 조용히 해주자. 쉬었다. 쉬었다. 참고 해요. 너무너무 귀엽대. 언니 머리 좀 살짝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요. 오늘 머리 소개 오늘 힘을 많이 썼거든요. 오늘 샵 가서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아이돌 스타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유행하는 머리예요.
좀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5대5로 했을까? 5대5도 요즘 유행한다며. 아 그래? 아니야? 언니 이거 리본도 언니가 샀어. 아 이거 맞지? 예지 리본 어때? 필요해 줄게. 나 이거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이거 어떻게 해? 오 예쁘다. 예쁘다. 다 신기해요. 네. 우리 언니들이 잘 어울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어 진짜 예지 리본 다는 거 한 번도 못 봤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플파이 때 달았잖아. 달았어? 여기 왕큰 리본 달았잖아. 맞아. 달았어. 뮤직비디오 할 때 그치?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어울리는 걸 하고 싶은 거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괜찮아. 나한테 지금 목걸 같은 게 어울리지. 벽돌이요? 야 나한테는 지금 리본이 어울리진 않아요. 벽돌이요? 아까 혜미 언니가 저한테 얘기해줬는데 저보고 되게 잘 나가는 디자이너 같아요. 우와. 예지는 야구 빠따가 잘 어울려. 아 야구 빠따. 이미지 바꿔. 너 디자이너로 가자. 다른 분들 유튜브 안 하시나요? 우리 언니들 근황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줄까요? 그냥 여기서요. 유튜브도 사실 있는데 아 옐로그라고 있는데 요즘 안 하긴 그래도 한데 그래도. 어, 팔로우 해주시면 간혹 제가 올리가 볼 수 있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지금 제2의 삶 저도 이제 좀 많이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네, 들어오시면 영상은 많아요. 그래서 보실 수 있고 우리 언니도 나 유튜브 곧 만들 겁니다. 저 이제 유튜브 채널 열어요. 차오루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린자님 소식 한번 알려줄까요? 네 저는 틱톡 아이디는 린지하고 밑으로 언더바 민지3이 팔로우를 해주시면은 제가 어떤 공연인지 설명도 하고 또 그 새로운 공연을 우리 친구들이 다 보러 온답니다. 조태구알 해주세요. 발음 정확히 해주세요. 하나하나씩 해주세요. 좋아 네 조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알림 설정 조태구알 예지가 유튜브에서도 홍보를 해줘. 네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자주 켜서 우리 언니들의 근황과 소식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예지 똑부러져. 아 네 MC 예지 좋아요. MC 좋아요. 이제 여름 오면 우 들어와 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근데 좋아 한번 그게 여름이 후야? 아니 그냥 한 근데 그 너무 옛날 노래라서 잊고 있던 노래. 전화 지금 작게 예지가 뭐라 말했는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너희 누구다? 저희가 에릭 베넷이랑 작업을 해봤어요. 에릭 베넷 선배님 많은 선배님들이랑 작업 많이 했어요. 김현우 선배님도 저희 피처링 해주시고 타이거 JK님도 한솔씨 불러주세요. 맞아 아세나 후 이건 알겠어. 그 다음 김현우 선배님 그 밖에 몰라요. 그 다음 Sweet love, sweet love, sweet love. Speak up, 내 맘대로 난 어디서든 speak up. 너의 인기, 너의 인기. 어쩌구나, 저쩌구나 인기. 어려워 근데. 죄송해요, 가사를 모르겠어. 근데 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예지야 너 진짜 심각하다. 어떻게 가사를 모르냐라고 하는데 제가 멤버들도 모를 거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저보다 언니들이 낫네요. 아직 이제는 지마헬로 아직은 잊지 못해 사랑밖에 알 수 없지만 헬로. 우리는 그 행사 때 헬로를 자다가 이러서 천국의 헬로였거든. 자서 목이 다 닿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노래 같이 흥얼거리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그지 않아? 이 자체가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 작년 만이지. 맞아. 불 좀 꺼줘요. 아무도 기억 못하죠. 너무 좋아. 불 꺼줘요 tonight.
전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내가 쓴 건데. 말씀이 안 나요. 어쨌든 저 앨범이 다 좋았음. 아, 근데 이때가 감기 걸렸던 것 같아. 그때 나 감기 맨날 걸렸어. 아니야, 너 모든 앨범이 다 이래. 소속이 있어. 너무 심해, 나. 지금도 비염이 심해. 너야? 나도 웃어. 많이 걸렸어. 원래 코니 걸렸어. 근데 우리 여름 되면은 갈빗바다는 진짜 자주 나오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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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편의점에서 저녁에 호프집에서 여름 나와.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엄청 좀 들었구나. 난 술 마시다 많이 들었어. 우리 레이디버그도 했었죠? 맞아요. 아 맞아. 너 근데 진짜 근데 그거 얘기 되게 좋아해. 레이디버그를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좋아한대. 맞아요. 맞아, 맞아. 지금도? 어 진짜로. 머리 어깨 무릎발. 그럼 인트로 아니었어요? 나랑 머리 어깨 무릎발. 아 이 노래 좋았는데? 나랑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할래요. 야 다 기억해 진지. 이거 이거 언니 언니 기억력 왜 이렇게 좋아? 언니 과거의 사랑? 흔적이 있잖아. 가마. 뭐지 춤이? 아 맞아 이거. 아 춤 맞아. 잔잔. 언니 되게 답답해. 바다 아이유 선배님 나와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있었어. 맞아 맞아. 혜민이 목소리 너무 좋대. 노래 하나 불러.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아 혜민 지금 이름 예리야 예. 코 소력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저 부끄러워.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소절만. 한 소절. 정혜지가 자기 좀 눈으로 혼냈어요. 한 번만 불러줘. 그럼 그럼 짠을 부를까? 혜민 노래 시작한대요. Artist yell. Artist yell. 야, 진짜 이렇게 막 부르는 느낌. 그냥 그냥 대충 부르면 돼. 하하하 이렇게. 박수 좀 쳐주면 안 돼? 아 아니 그 리듬 좀 돼. 편안하게 같이 해줘 그냥. 알았어 뭘 해주면 돼? 짠해부터. 짠해 날 두고 돌아설 때보다 더 짠해 겨우 몇 달 사이에 흘리는 얘기 상황 예전과 다른 작아져버린 모습들에 너 짠해 아닌 척해봐도 이렇게 변해 버린 지금 네가 하는 그 말투 표정 네가 아닌 것 같은 약해져버린 모습. 저희 마지막으로 달빛 바다 부르면서 떠나겠습니다. 뭐야? 행사야 행사? 행사야? 아, 아, 있어 뭐.